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저희 무서운 사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저한테 그게 말이 돼요? 그거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는 무서운 사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턴 진짜 중요하죠. 어깨턴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동작이죠. 숙이세요, 뭐 스틱 이용하세요, 뭐 뒤로 돌리세요, 앞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깨 그리고 어깨 어깨 어깨, 이러한 운동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누가 시켜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동작이에요. 그리고 쫙 위로 드세요, 옆으로 돌리세요, 숙이세요, 이 모양이죠. 또 쫙 돌리세요, 돌리세요, 숙이세요,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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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깨 회전을 시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엄청난 내용을 드립니다. 거의 판도라급 내용이 요 다음 레슨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예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백스윙 때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시 다운스윙 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건 대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맞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어깨가 아래쪽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온다. 오, 괜찮아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도 이 어깨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어깨 앞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백스윙 때는 스피드라는 게 크게 붙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어깨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치기 위해서 무언가의 동작을 가하기 시작할 때 앞에 나와 있는 동작과 달리 이 어깨 위치하고 똑같이 대칭으로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스윙 때 팍 돌아가는 동작이 없었던 다운스윙 때 왼발을 디디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동작들이 누구나 본능적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왼쪽 다리의 축이 크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갖다 놓고자 하던 이 위치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엎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와, 에이 설마 그럴까요? 보세요. 그냥 천천히 친다고 하면 왼 어깨 앞에, 오른 어깨 앞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왼 어깨 앞에, 오른 어깨 앞에 이런 식으로 공을 쳐도 굉장히 공이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워를 늘릴 겁니다. 자, 왼 어깨 앞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슬로우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왼 어깨 앞에 오른 어깨 앞에 제가 굉장한 턴으로 지금 샷을 하니까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왼 어깨 앞으로 나오고 그 위치에다 오른 어깨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운스윙과 백스윙 때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간과한 거죠. 오른 어깨가 튀어나오고 엎어 때리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던 거예요. 옥 선생이 절대 스윙 5단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꺾어 들어 하고 그럼 어깨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깨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직으로 떨구래요.
수직으로 떨구래요. 여기에서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스윙에 대한 생각이 옳은지 한번 되짚어보시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의미가 이게 회전이 이런 의미가 맞는 건지 과연 이런 동작이 맞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회전은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 속도라는 걸 간과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직으로 떨구라고 여러분께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대칭되게 나오는 모습이 앞으로 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엎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옥 선생은 앞으로 수직으로라는 제가 주문을 드렸죠. 그러면 진짜 이상한 품이죠? 앞으로 수직으로. 앞으로 수직으로.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어깨 앞으로 그리고 어깨를 수직으로 떨어뜨려 볼 거예요. 그러면 어깨 앞으로 수직으로 앞으로 수직으로 앞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제가 어깨 앞으로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어깨 앞으로 하고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어깨가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 굉장한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시 저는 어깨를 앞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좀 강하게 쳐야 되겠죠? 어깨 앞으로 그랬더니 제 몸이 엎어지면서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같은 스피드로 어깨 앞으로 어깨 밑으로 그러니까 떨궈죠. 어깨 앞으로 떨고 떨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이 쭉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보실 때도 싹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공이 맞는 순간엔 백스윙의 위치와 대칭되게 얘가 찾아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프 스윙이 어려운 건 슬로우 모션으로 뭐든지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습대로 나오지 않을 때 상당한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공을 치는 순간에는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미스샷이 나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과 동작이 다르게 나오는 걸 바로잡아드리는 게 이 옥 선생의 무서운 사실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레슨은 다음 시간에 나가는 레슨의 엄청난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런처 시스템이라는 걸 공개할 텐데요. 골프는 작대기로 패대기를 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휘둘러지는 스윙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시간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깨 기억하세요. 앞 앞이 아니라 앞, 아래 이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 진짜 괜찮았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궁금한 거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